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병의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지역의 작은 보건 지소들이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기존 1차 진단과 처방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역할을 추가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신체 조건을 입력하고 체질량 기계에 오르면 휴대전화로 체내 수분과 지방, 단백질 등의 측정값이 전달됩니다. 자기 몸 상태에 따라 운동 기계를 선택하고 모니터의 지시에 따라 자세를 익힙니다. 방법이 나와서 못하는 사람도 이거 보고 따라하면 되겠어요. 어르신들도 할 것 같아요. 무게추를 바꾸는 일반 운동 기계와 달리 전자식 무게 변환 장치와 탈부착 안전 장치를 갖춰 노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모르니까 하지만 나중에 두서 번 와서 하면 잘 될 것 같아. 청주시가 기존 보건소의 기능에 건강 기능 향상을 더한 건강 증진형 보건 지소입니다. 건강 증진형 보건 지소는 당뇨의 관리와 치매 예방 등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기존의 보건지소는 진료와 예방접종뿐이었는데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신체활동사업, 치매관리사업, 정신건강기능사업, 영양관리사업이 기능이 확장된 농촌마을 보건지소의 기능전환 비용은 1억 원 안팎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 농촌마을의 보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내수가 개설했고 올 10월에는 문의도 개설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모든 보건지소가 건강증진기능을 시행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촌마을의 작은 보건소의 변신으로 주민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청북도가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태국 방콕과 베트남 호찌민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877억 원의 수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무역사절단에는 돈의 10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현지 바이어들과 총 144건의 수출 상담을 가졌습니다. 현장에 수출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대부분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현지 중산층과 부유층의 지속적인 증가, 건강과 미용에 대한 높은 관심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청주시는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통합반과 야간 휴일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제 통합반은 14곳, 야간 휴일반은 2곳에서 운영하며 주말 근무 등의 양육자의 긴급 상황에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은 양육수당 수급 영화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 가능하고 야간의 휴일반은 도내 6개월부터 취약전 아동 누구나 평일 저녁과 휴일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부담 이용료는 2,000원으로 월 60시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최근 경북 고령군이 다양한 귀농 귀촌 정책을 내놓으면서 농촌 생활을 원하는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귀농을 늘리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TBC 김낙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령군의 한 비닐하우스.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 속에서도 한라봉 농장을 체험하는 이들로 북적댑니다. 굵은 땀방울이 등줄기로 흘러내리지만 나무에 달린 한라봉들을 세심하게 살펴봅니다. 도시에서 온 예비 귀농인들입니다. 와서 이제 여러분들 다리 보니까 딴 데 보다가는 좀 특화된 그런 구분을 잘 돼 있다. 농기 종류하고 수량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상값에. 참가자들은 귀농 10년차 농장주가 운영하는 양봉장도 찾았습니다. 평소 접하기 힘든 양봉 기술을 설명 듣고 다양한 질문을 쏟아냅니다. 일부 유기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채취를 해야 되잖아, 그죠? 몇 번 채취를 하시는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환경 좋으면은 두 번 합니다. 왜? 이게 벌통 내부에 꿀이 꽉 차면요. 저희들이 일 안 합니다. 올해까지 고령을 찾은 귀농인은 1,500여 명. 귀농 기촌인은 해마다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대구와 가까운 입지 조건에 딸기와 토마토 같은 고소득 시설 원예가 발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초보 귀농인 영농기술 교육과
고령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 말에는 미래 스마트팜과 연계한 청년 복합 귀농타운이 다사면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청년층은 그 농업의 비전이나 발전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 가업 승계 같은 그러한 이유로도 귀농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요. 고령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청년층에게 조금 더 많은 지원을. 지난해 귀농 인구 3천 명을 돌파한 경상북도도 시군마다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기촌 1번지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청주의 대표 축제인 청원 생명축제가 열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도농이 함께 그린 꿀잼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65만 명의 관람객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를 달성했습니다. 판매액도 5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해 청원 생명 브랜드와 지역 우수 농축산물을 널리 알렸습니다. 한국 BBS 충북연맹이 결연 청소년과 함께하는 테마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12개 시군 지회 결연 청소년과 인솔 지도위원 400여 명은 청주체육관 앞에서 결단식을 치른 뒤 용인 에버랜드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영식 회장은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기고 체험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1964년 창립한 BBS 충북연맹은 도내 결연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지원, 문화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개천절 이륜차 폭주행위를 집중단속해 교통법규 위반 6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벌금 수배자 검거 1건, 무면허 운전 1건, 신호위반 10건, 인도주행 3건, 안전모 미착용 29건, 기타 20건입니다. 경찰은 개천절 전날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청주 사창 사거리, 터미널 사거리 등 도내 주요 지점에 순찰 차량을 배치해 단속을 벌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원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회비를 빼돌린 대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50대 A씨는 2021년 부대표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5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회비 271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힘찬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